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인도 북동부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기독교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외신은 이번 폭력 사태로 숨진 58명 가운데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며 최소 50개 교회가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독교인 피해자들은 힌두 메이테이 부족 공동체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 친구 다무여에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회원이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교회 친구 다무여는 한국교회에 없던 공식적인 초대형 커뮤니티의 탄생으로 수준 높은 자료 나눔과 교류를 통해 교회가 하나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9월 열리는 총회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위원회는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선정했지만 일부 노회와 건강한 목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통합총회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교단 내외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문화선교회가 사단법인 신바람 이사장에 광주 반석교회 김숙희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신임 이사장은 국내외 선교와 북한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광주 반석교회와 세종 반석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홍지 중고등학교 이사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